자, 이제 진짜로 해야 돼, 이제. 회장님 오셨으니까. 자, 반갑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예산에 왔습니다. 예산. 예산에서, 사과 조금 농사 짓고 있고, 사과는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사과 농사 짓은 지. 체리도 한 15년 가까이 돼, 14년 됐습니다. 체리. 사과는 지금 한 1000평 조금 더 돼요. 예, 체리는 6,000평 심었습니다. 어떻게 너 일이 더 많냐? 사과 때문에 죽어. 체리는 할 일이 없어. 나 체리처럼 편한 과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체리가 막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장흥까지 왔습니다. 장흥. 장흥 쪽은 이쪽 지역 자체가 전라도 쪽에서 좀 남쪽이다 보니까, 여기 잠깐만요. 여기다 놔둬. 우리 멀리 나와야지. 내 대가리가 잘려. 내 머리가 잘려갖고 안 되겠슈. 예. 이쪽에는 전라도 쪽 완전히 그 땅끝이에요. 땅끝. 땅끝이다 보니까 이쪽 땅끝에서는 되도록이면 품종을 잘 골라요. 첫째는 가장 먼저 인재 심으실 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부터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시간은 뭐 1시간 반 정도만 여기서 하면 되죠. 예. 자, 남부 지방에서 맞는 체리 품종. 예. 여기는 언제까지 나와야 되냐면은, 여기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6월 10일 이내에 수확을 다 끝내야 돼요. 6월 10일 이전에. 6월 10일 이전에 체리 수확을 끝내야 되는데, 6월 10일이 넘어가면은 초파리가 막 난리 나버려요. 그러니까 초파리가 피할 수 있는 맥시멈. 6월 10일. 그럼 이때까지 나오는 품종이 뭐냐? 그럼 이제 조중생. 조중생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조중생까지. 이 10일 넘어가 버리면은 거의 못 단다. 아, 초파리한테 그냥 열매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그러고 품종을 무엇을 심어야 될까? 에이. 이제 가르쳐 줄게요. 품종 중에서 정말 맛있는 품종을 심어야 돼. 딱 먹어봐갖고, 제가 14년 됐는데, 우리 마누라랑 애들이 작년부터 딴 체리를 안 먹어버려요. 딱두 가지만 먹어. 두 가지만. 이두 가지만 먹고 나머지는 안 먹어. 체리를 자등, 거시기 그걸 줘도 안 먹어. 뭐냐? 브룩스, 코랄, 그 다음에 툴레어,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 또뭐 있더라? 아, 조생 중에 하나 기가 막힌 게 있는데, 이거 알리면, 이거 사실은, 이거 안 되는데, 아, 이게 정말 기가 막힌 품종입니다. 세콰이어. 예, 메타 세콰이어 나오죠. 그 세콰이어입니다. 예. 근데 이 세콰이어가 뭐냐면은, 브룩스하고 코랄하고가 한 밭에서 나온 품종이에요. 겁나게 맛있어. 이거 먹어보면 딴 체리 안 먹어버려. 그런데, 야들이 열과가 겁나게 잘 돼. 비만 오면 쭉쭉 갈라져버려. 요거를 안 갈라지게 만든 것이 요것이요, 이름이. 맛은 똑같은데. 근데 미국에서는 요게 미국은 비가 잘안 와.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요거 심어도 좋아. 그런데 이제 호주나 뭐 칠레 이런 데막 남아프리카 지역 이런 데는 비가 이 수확기 때 오거든. 11월 달에 비가 와. 그거는 11월 달에 수확하거든요. 근데 11월 달에 이거를 이 맛을 나는 거를 심고 싶은데 마땅한 품종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 애들이 이걸 만들었어. 요 브룩스에다가 요거를 조잡을 시켜갖고 육종을 해갖고 만들어낸 게 세콰이어예요. 이걸 절대 열고 안 돼. 맛은 똑같아. 알 크기 똑같아. 알이 얘네들은 15g 막 20g 나가니. 예. 그 다음에 체리를 얘네들은 제가 지금 얘기한 체리들은 체리를
그냥 이렇게 한 입에 넣어서 먹는 게 아니고 사과처럼 비워 먹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삭한 체리입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체리 그냥 쭉 먹고 쭉 버리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이렇게 아삭할 정도예요, 아삭한. 예. 겁나 단단해. 그렇게 당도 그렇게 이런 거나 잘 돼. 너무 단단하니까. 자. 나한테 품종 달라가지 마. 이런 제발 좀 나는 이름만 가르쳐 줘요. 어떻게 구하든지 알아서 구하세요. 네. 블랙펄. 그다음에 버건디펄. 에보니펄. 여기까지만 심어. 여기까지만. 그 나머지는 이쪽에서 심지 마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는 이게 분명히 얘기를 들었는데 정품으로 가서 열매 보고 정품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게 어떤 사람들은 에보니펄 갖다가 버건디로 팔고 어떤 사람은 버건디를 갖다가 에보니로 파니까 나는 그건 몰라. 예. 예. 얘네들, 미국에서 가장, 요거는 열과 별로 없습니다. 얘네들 열과 없어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체리 품종이 지금 2018년도, 19년도에 가장 많이 팔린 품종이 에보니펄 1위, 버건디펄 2위, 브룩스 3위, 뭐 이 정도예요. 그 다음에 블랙펄이 한 5위 정도. 네,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품종들을 이제 심어야 돼. 당도가 막 한 23브릭스 나가고 막 23에서 25, 막 28까지 나가. 이런 품종을 심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런 것도 몰라. 세콰이어가 있는지도 몰라. 예. 뭐 브룩스 코랄은 열과가 잘 되니까 어쩌고저쩌고 했어. 그러면 이걸 갖다 심으면 돼. 근데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품종이 지금 뭐냐? 가장 많이 팔린 품종이 뭐냐면, 원래는 미국 같은 경우는 1위는 사실은 저 뭐예요? 벤톤이에요, 벤톤. 벤톤 오리지널.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열과가 돼, 내가 해보니까. 2위가 에보니펄이니까, 에보니펄. 얘도, 아, 근데 열과 안 돼. 네. 버건디펄, 좀 열과 돼. 근데 맛이 얘하고 똑같아. 겁나 맛있어. 네. 블랙펄, 열과 별로 안 돼. 근데 안이 좀 작아. 얘네들보다 좀 더 작아. 얘는 뭐 15, 16, 뭐 18, 20g 나가는데 블랙펄은 10에서 12밖에 안 나가거든. 그러니까 조금 작지. 그래도 상관없어. 이 정도 급을 이제 심어야 돼. 이제 이 체리는 기존에 심었던 분들이 이런저런 것 이제 떠나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런 품종들을 심어야 이제 제대로 팔아먹을 수가 있어. 특히 이쪽에서는 이 품종 중에 여러분들 아무거나 하나만 심었다. 이 품종 중에 하나만 나왔다. 장에서. 내가 볼 때는 암만 보호대도 1kg에 한 7, 8만 원을 받아먹어. 5월달에 나오거든, 얘네들. 이게 조중생이에요, 지금. 조중생. 다 조중, 일찍 나오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딴 체리 품종에 비해서 이 품종처럼 맛있는 게 없어. 우리 마누라하고 애하고가 이거랑 이것만 먹어. 브룩스하고 코랄하고 버건디펄밖에 안 먹어. 딴 거 안 먹어. 이거 오징어 쓰면요. 그 일본 품종 아니면 안 먹으신 분이 하나 있어. 내가 아는 분 중에. 어딘가랑은 체리 주문은 맛없다고 하는 분이 있어. 그분이 오래 와서 이걸 먹어봤어. 근데 우리 밭에서 열과가 됐어.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중에 와서 나 열과 됐어도 상관없으니까 1kg만 제발 좀 따서 열과 된 거라도 갖다 냉장고 넣어놓고 먹겠다. 이건 먹어보고 이제 다른 걸 못 먹겠대. 예. 이런 품종은 이제 심어야 이제 되는겨. 뭐 엉뚱한 거. 나도 그래서 갱신 중이야 이걸로. 근데 사장님. 예. 예. 그냥 일단 팔고자 그러니까 묘목상 가서 찾지 말고 그냥 나는 여기 장목반 있잖아. 이쪽에서 장흥이나 강진 이렇게 합쳐갖고 야 어디 가서 접수를 좀 구하자 이거. 야 접수 좀 구해가지고 아는 데다가 맡겨.
여러분들 묘목 못 길려면은 돈 주고 맡겨 거기다가. 그럼 묘목 길러주면 내가 묘목 다 우리가 사줄게. 응, 그러고 돈 주면 되지 거기다가. 이쪽에도 묘목 하는 데 많아요. 묘목 하는 이쪽에 정원수도 유명하잖아요. 그런 데가 맡겨 접수만 갖다 따다가. 너 체리 여기다 해갖고 대목이 뭐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골트면 골트, 크림슨이면 크림슨에다가 맡겨. 여기다 접을 붙여줘라. 접수를 우리가 줄 테니까. 그럼 갔다가 갱신하면 돼. 하나씩. 이런 형태로 가야 돼. 지금은 이런 거 아니면 앞으로는요 경쟁이 떨어져. 더군다나 이쪽에서 일찍 나오니까 남부지방에서 일찍 나오는 것들은 일찍 나오는 것들 중에서 이 맛있는 것이 싹 잡아버려야 돼. 브룩스하고 코랄이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수입되거든요. 처음에 수입되면 얼마씩이냐 하면은 5kg에 20만원이니까 얼마예요? 예. 네. 수입가가 이래, 수입가가. 그러면은 국내, 근데 내가 이거 먹어봐서 수입가. 미국에서 수입할 때 3등품이 들어와, 3등품. C등급, C등급. A, B는 진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C등급을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 C등급을 판매하니까 갖고 오면은 그 제맛이 안 나. 근데 우리 밭에서 내가 이걸 심어봤어. 우리 밭에서 이걸 심어서 먹는데 요거를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은 좀 이렇게 앞으로 좀 내놔 이렇게. 그러면 그 덜 당길 거 아니오. 화면 나오나 보셔. 화면만 잘 잡으면 잡아봐봐. 아니 문은 열어놔도 돼. 사람들 계속 들어올게. 내가 이걸 뭐 우리나라 재배해갖고요 A등급 나도 못 만들었어. 솔직히 올해는 B등급을 만들었어. B등급인데도 그렇게 달고 맛있어. 우리 마누라 진짜 우리 마누라 맨날 몇 년 동안 체리만 먹은 사람이요. 안 먹으면 난 저 딴 거 안 먹어버려요. 열과 됐어도 이거 따서 먹어. 이 정도 급을 이제 이쪽에서 심어야 돼. 검은색이요. 검은색인데 이만해. 흑자색이라고 해요. 그래요. 아, 이제 이런 거를 심어야 돼. 이런 거. 이런 거 심어갖고. 그래서 내가 오늘 내가 초보자부터, 품종부터 지금 해주는 거야. 여기다가는 이거, 뭐 여기 나온 거는 다 여러분들 다 알아. 다 읽어만 보면 다 알아. 자료는. 자료는 다 읽어만 보면 알아. 자료에다 내가 이런 거 안 올렸어. 왜냐? 나도 먹고 살아야지. 여기. 네, 그래요. 응. 예. 네. 접수는 그러면 사장님 밭으로 가면 돼요? 물어보지 마. 몰래 찾으러 가면 그건 알아서 하세요. 우리 집에 와서 제발 그런 거 달라가지 마. 내가 집에 없으니까 뭔지 몰라. 품종이 내가 있을 때만 품종을 알아. 예. 아무도 몰라. 나도 좀 구하고 싶어. 이것 좀 구하고 싶어. 진짜 세콰이어 좀 구하고 싶은데 야 이게 없어. 아 어렵네 구하기가. 예. 네. 이거 구하면 좋습니다. 맛은 정말 똑같은데 열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각 시군 기술센터나 기술원에 가면은 저기 우리나라 그 정보 그쪽하고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 있어. 그 사람들 보고 미국 가서 좀 가지 좀 이렇게 꼴꼴하게 공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특허 걸려있기 때문에 가지 문익점 후예들이에요. 우리는 문익점 후예들. 예, 문익점 후예들이라 부탁하면 다 조금씩 이렇게 갖고 왔더라. 금방 할 수 있어. 그리고 팔지만 않으면 돼. 묘목을 내가 만들어서 우리끼리만 해가지고 우리끼리만 쓰는 건 아무 이상 없어. 판매만 안 돼. 우리나라 법이 그거는 좋아. 외국은 내가 우리 밭에서 품종을 갱신하고 늘려도 걸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이 있다. 그거는 좀 보수적인 게 그런 게 더 좋더라고. 그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알아서 구해갖고 하세요. 그렇게 하면 이 품종을 심어놓고 품종을 이거 골라가지고 여기 있는 것 중에 어떤 것든 골라가지고 이걸 심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쪽에서는 그냥. 그러면은 국내에서 지금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품종이 어떤 거예요? 국내에서. 접수로 아니면 묘목으로. 접수. 묘목으로. 거의 없어. 묘목은 다 끝났다고 봐야 돼. 지금 없어요. 구할 수 없고. 접수는 구할 수 있는 게 코랄. 그 다음에 브룩스. 그 다음에 블랙. 블랙펄. 그 다음에 버건디펄. 에보니펄.
이것까지는 구해주네. 아까 또 뭐 있었죠? 아, 또 있긴 있는데, 그건 접수가 없어갖고 안 돼. 그건 아직 없을 거 없고. 예. 요런 것까지는 다 구해줘요. 접수는. 세콰이어는 나도 없어. 그렇게 나한테 뭐라 하지 마요. 접수는 우리한테 가면 있어. 알아서 잘라가. 아, 세콰이어 없다니까. 아, 나도 지금 이거 구하고 있는 중이야. 그렇게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거 내가 정말 처음 공개하는 세콰이어라는 이름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정말 맛있고 좋은 품종인데. 내가 공개를 오늘 처음 하는 거야, 이거는. 아, 앞으로 공개할 게 겁나가 많아. 난 그렇게. 내가 저번에 pH를 막 8로 높이라 했다가 처음 그것도 공개했어. 그랬더니만은 남들이 진짜 맞대. pH가, 그러고 이제 여기를 딱 심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토양검사를, 태를 심어놓고 토양검사를 가서 해야 돼. 토양검사를 딱 해갖고 pH가 6.5다. 그러면은 체리는 토양 적응력이 3년, 4년 될 때까지는 큰 문제가 안 돼. 그렇게 심어놓고, 첫때 심어놓고, 이때부터 3년, 4년 동안 살살살살살살살 높여가지고, 한 7.5 정도 맞춰놓는 거예요. 6.7이죠. 보통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아까 달고, 당도 높이는 방법에 1차적인 게, 이거 높이는 거예요. 당도 높이는 게, 1차적인 게. 산도를, pH를, 한 7.5 정도 높여놓잖아요. 그러면은 가만 놔둬도 제맛이 나. 당도가 높아져요. 이게 가장 1차예요. 2차, 3차는 따로 또 내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처음에 심어놓고 그럼 막 퇴비나 내는데 퇴비를 우분하고 돈분 내면 안 돼요. 우분하고 돈분 열심히 내가고 막 매차 내가지고 막 하신 분들 있어. 그래갖고 또 콜트 심어갖고 있는 분들 있을 여기 있으려나 이 동네도 있나 우분 왕창 내신 분들 왕창은 아니어도 조금 내지 마세요 이제 이게 이제 우분 내가지고 약간 물 빠짐이 조금이라도 안 좋다 그러면 무조건 문우병 옵니다 네, 문우병 문우병이 와요 문우병 문우병이 와요. 그래서 돈분이나 우분을 내면은 굉장히 위험해. 그래서 내지 마시고 개분 아니면 유박 이 두 가지만 왕창 덮어. 왕창 덮어하고 1년 만에 팍 키워요. 체리를. 근데 체리를 1년 동안 키우는데 체리를 1년 동안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중요한 내가 다른 데서 맨날 하는 얘기인데 자 체리를 심었어요 체리를 심어갖고 어디서 자르세요 보통? 어디? 인자 배워서 그거는 인자 무릎에서 자른 거고 옛날부터 무릎에서 자랐어요? 야 그렇죠 무릎에서 자른 거 무릎 본인 무릎에서 딱 카트를 하는 거예요 무릎에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테이프를 왕창 덮어놨잖아요 개분이나 유박을 개분하고 유박은 나무에 닿아도 큰 문제가 덜 돼요. 다른 건 나무에 닿으면 썩어버려, 나무가. 예. 네. 이렇게 하면 가지가 이제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가지가 이렇게. 가지가 몇 개 나오냐? 얘가 테이비를 내가 얼마나 냈는지에 따라서 가지 숫자가 틀려져요. 가지 숫자가. 그럼 가지가 이제 딱 4개 나왔어. 4개 나왔잖아요? 그럼 4개 나왔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제대로 키우는 거냐면 네 개가 나왔으면 요거를 요렇게 키우는 거예요. 요거 맨날 내가 맨날 유튜브 보면 맨날 나올게요.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게 60에서 80cm 60에서 80cm가 됐을 때 15에서 20cm만 남기고 이걸 톡 잘라서 버려야 돼. 이걸 톡 잘라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요것만 잘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가지가 또 나와 이렇게. 네. 근데 적어도 몰라. 내가 가서 해봐야 알지. 그러고 내가 이거 해줘도 안 해, 절대. 왜냐? 어떤 놈은 80cm가 컸어. 근데 얘는 이제 20cm 밖에 안 크고 있어. 그러면 요 놈만 자르고 요 놈은 나중에 잘라야 되는데 이것도 자르면서 이것도 같이 자를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 아니,
60에서 80에서 큰 놈만 자르라니까. 돌아다니면서 큰 놈만 자르는, 그렇게 내가 그랬잖아, 아까. 전전가위만 갖고 밭에 다니면 돼. 요 때는. 그러고 나서 이제 가지가 해서 3개, 4개 나왔다. 그러면 이제 끝이요. 할 일이 없어, 이제. 체리는 이제 이때부터 놔두고 직장생활 하면 돼. 직장생활, 직장을 다니는 거, 이때부터는 이제 직장을 다녀야 돼요. 왜냐? 이때부터는 체리밭에 들어가서 자꾸 체리를 자꾸 건들면 안 돼. 건들면 내 돈을 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가지가 이제 또 막 나오기 시작하고 막 그러는데, 이때는 뭔 말 하냐면, 아까 내가 이거 보여준 거 있잖아요, 이거.